연금개혁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지속가능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국가와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의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연금개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수립한 5차 종합운영계획을 토대로 최신 인구 경제 데이터를 반영한 재정 전망, 21대 국회 공론화와 국민 의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추진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수개혁, 기금 수익률 제고,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험료율 13%는 21대 국회와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다만, 기업과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단번에 인상하지 않고 매년 조금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올해 42%로 2007년 법 개정에 따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 안정과 함께 노후소득 강화도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42%로 인상하겠습니다. 기금 수익률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금 수익은 국민연금의 주요 재원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보험료율을 2%포인트 인상하는 것과 유사한 재정 안정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익률이 높은 자산 비중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 확충과 해외 사무소 개설 등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강화하여 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제고하겠습니다. 정부 제안대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경우 2072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장치를 운영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으나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기대 여명과 출생률 등 인구 변화도 연금액 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금액 인상분이 물가 상승분보다 낮아질 수는 있으나 기금 소진 시기는 더 연장됩니다. 그러나 다만 발동 요건이나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신뢰받는 연금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기업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해 미래 세대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연금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4년에 걸쳐 인상하겠습니다.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20대 청년들은 16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하겠습니다.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청년 세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 제안대로 보험료율을 13%, 소득 대체율을 42%로 조정하면서 인상 속도를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현재 59세인 가입자께서는 평균 7.8%의 보험료율과 56.5%의 소득 대체율을 적용받지만 올해 가입하는 18세 청년 가입자는 평균 12.8%의 보험료율과 42%의 소득 대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청년 세대는 명백히 더 내고 덜 받게 됩니다. 인상 속도 차등으로 과거 저부담 고급여 체계에 따른 세대 간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약속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연금 수급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개편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이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크레딧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군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실업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지 못하다가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입자들이 장기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현행 59세인 가입 상한 연령도 고령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그 인상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우선 2026년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빈곤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계신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급한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 인정에서 공제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현재 653만 명으로 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382조 원에 달합니다. 퇴직연금을 더욱 내실화하여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수단으로 확립함으로써 현재 10.4%인 연금화 비율을 2035년 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 제도가 확산되도록 사업장 규모 순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원금 보장형 상품에 대한 쏠림을 완화하여 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중도 인출 요건의 개선,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등을 통해 연금 수령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연금 제도를 내실화하여 더욱 촘촘한 노후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연금화 비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투자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등 수익률을 개선해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장기간 받는 것이 이롭게 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상생의 연금 개혁으로 어르신부터 미래 세대까지 모든 국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뢰받는 연금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이번 개혁안이 국회 내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연금 개혁은 법률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에서의 토론과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연금 개혁은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회는 연금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설치하여 다층 연금 체계의 틀 속에서 포괄적인 개혁 논의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연금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연금 개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